안녕하세요. 3월 22일 아침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9년 10월에 이제 침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라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결국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벨로니아 모든 왕과 대신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곧 잡혀요. 그리고 모두 끌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과 또 주변의 자기 사람들, 모든 귀족들을 다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눈도 이제 빼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쯤에서 과연 하나님의 저주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은 저주를 하고 싶긴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관계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많이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듣지 않았던 그 왕과 귀족들에 대해서 아주 처참한 결과를 그들에게 안겨줍니다. 반면에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얻게 돼요. 뭐 그 약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선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이 돌아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좀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결국은 받았던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구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집중했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그것만 듣고 움직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주제가 십자가입니다. 과연 십자가란 무엇일까? 저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떠한 고난, 저는 그게 십자가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진짜 십자가는 뭐냐면 그게 고통인 줄 알고, 선하지만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고통인 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얘기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을 선택했던 그 십자가, 그게 바로 온전한 십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분 자녀가 셋이 있는데 막내가 태어날 때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그 막내가 아마 제 기억에 올해쯤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대학생 아니면 3학년이에요. 아마 그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막내는 엄마를
엄마 품에 안겨본 적이 없는 거죠. 그분이 그 시간들을 흘러서 가장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그분은 자신의 말을 듣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찾고 다니셨대요. 진짜 아내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20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더 먼저구나, 그게 신앙생활이라,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를 구해내셨어요. 칼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피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기대하기보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느 만큼 잘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드기야 왕은 왜 그렇게 처참한 일을 당했는가, 또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보호하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재를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게 고난이 올 거라고 추측이 되고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한 걸음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선택을 하여서 세상도 더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